KNN이 연속 보도한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들의 무단 벌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무단 벌채는 물론 재선충에 감염된 나뭇가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호진 기자입니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 봉남동의 한 농가입니다. 집안 마당에는 땔감으로 쓸 나무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마을 뒷산에서 불법으로 베어온 것들입니다. 우리 집은 산에서 배웠습니다. 뭘로 베는데 이런 큰 나무는 보통? 또 다른 농가는 아예 단순 벌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두꺼운 소나무 토막 수십 개가 집 뒤편 공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들을 벤 탓에 토막에는 하얀 송진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벌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 이거 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유, 소주를 있다입니까? 백년가 소주나무 있다입니까? 예. 재선충에 걸려 방제해둔 소나무까지 몰래 가져온 겁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 8월까지 그 감염되어 있는 나무 속에 기생하고 있는 그 솔소염 하늘소가 우하는 시기에 그 인근 산으로 날아가가지고 문제를 확인한 산림환경연구원은 사천시의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한편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